안녕하세요. 홈대농 곽준영입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호박을 만지고 있습니다. 방호박. 자, 오늘이 지금 일요일이고요. 내일 월요일 날 이제 택배로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택배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택배 포장하는 작업 좀 준비하고 있고요. 자, 먼저 이렇게 호박을 원 박스 있죠? 저번에 말씀드린 이 밤호박 박스에 자 요렇게 먼저 한 3kg니까요 저는 이제 3kg 딱 맞춰진 않아요. 그래서 3kg 한 200 정도 담고 박스 무게 빼고 옵니다. 이거는 박스 무게 빼고 3kg 200이거든요 아, 이거 박스를 한번 내려봐 보면 처음에 시작이 또 200g 정도 좀 전으로 시작했죠. 이게 그래서 박스 무게 빼고 이렇게 조금 어차피 딱 3kg가 맞춰지진 않아요. 담아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먼저 포장을 하고요. 이제 가깝게 사신 분들은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어떻게 드리냐면 잠깐만요. 자, 이 비닐 있죠? 비닐 포장을 위에다가 이렇게 여기 어차피 스티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주문하신 분들, 뭐 지인분들이나 이런 게 직접 갖다 드린 분들은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드리고 자 택배로 시킨 분들은 이렇게 또 택배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붙인 거에다가 봐보시면 이렇게 우체국 박스. 우체국 박스가 3호인데요. 3호가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이 밤호박 박스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우체국 박스 3호에 넣어가지고 이제 택배를 보낼 겁니다. 저희 집은 이제 우체국 박스로 이제 가을에도 단감이나 뭐 감 관련해서도 우체국을 이용하고 있고요. 우체국이 안전하고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고 잘 배송할 한다고 이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체국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월요일날 보낼 게 한 12, 13박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그만하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날 택배로 보낼 건 그 정도 돼가지고 먼저 이렇게 택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이 덥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양쪽에서 선풍기를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양쪽에서 선풍기를 붙여서 이제 수속 작업을 하는 거죠. 선풍기로. 지금 날이 습해가지고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꼭지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딱딱하게 아주 잘 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수확을 하면은 언제 땄는지 한번 이렇게 박스 옆에다가 컨티 박스 옆에다가 이렇게 적거든요. 이건 6월 23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엊그제 7월 2일날 수확한 거라서 이렇게 날짜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포장 작업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기 때문에 전 좀 간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 하우스를 한 동이라도 꼭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하고 또 알아보고 있긴 한데 잘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위쪽에 사진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저희 집 그 호박 아래 뿌리 쪽부터 줄기 이파리가 지금 물러져 가지고 노랗게 타는 듯한 그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좀 심하게 됐어요. 여기 위쪽에 보여드릴 건데 이게 지금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그 과습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유튜브 선배 중에 그 산타는 남자 미니 밤호박 TV 선배님께서도 여쭤봤는데 과습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는 지금 저희 집 마당에 심은 텃밭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아직 생생하거든요. 이렇게 생생해야 되는데 호박들이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여기 아래쪽에 봐보면 이렇게 그 타는 듯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저기 위쪽 본 호박밭은 여기서도 예전에는 저기 위쪽인데 여기서 시퍼런 이파리들이 이제 꽉 차가지고 저기거든요.
저기 속도 잘 안 보이는데 이제는 속이 좀 훤하게 보이려고 그래요. 지금 속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많이 달려 있거든요, 호박도. 그래서 아, 남은 과들을 좀 잘 따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좀 되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여기 다시 한번 또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이 좋은 그 아쿠도 루엔스 절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 뿌리 발근제 중에 루엔스가 있습니다. 루엔스를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관주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져야 될 건데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딸 그 호박들이 더 좋고 많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올해 첫 그거긴 한데 올해 이 정도면 또 성공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아직도 딸 게 많은데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이 속상합니다. 지금 속상해요. 예. 자, 이렇게 포장하는 작업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봐보시면요, 우체국이 사모박스 안에 넣었어요. 딱 맞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흔들릴 일이 없고 위아래만 조금 공간이 남는데 요거는 이제 위로 쌓을 거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사모박스에다가 잘 넣어가지고 배송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체국 박스에.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포장 작업을 이제 저녁 시간에 할 거고요. 이제 내일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또 우체국에 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또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 하고요. 지금 호박이 좀 상태가 줄기가 안 좋아서 지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남은 호박 잘 클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월요일 시작인데 좀 활기차고 기분 좋게 또 시작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